멕시코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타코.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타코는 현재의 타코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생선이 들어간 타코가 원조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타코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의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 오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랍권 음식 중에 샤와르마 혹은 슈와마라고 부르는 음식이 있는데 멕시코에 정착한 레바논의 이민자들이 샤와르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형태의 타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양고기가 샤와르마의 주재료인 것과 달리 타코의 주재료는 돼지고기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양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저렴하고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옥수수나 밀가루를 얇게 반죽해서 만든 또르티아에 고기, 해물, 채소, 치즈 등을 취향에 맞게 올려먹는 음식이 타코인데 쌈을 사먹듯이 먹으면 타코, 월남쌈처럼 롤 형태로 말아먹으면 부리또가 됩니다. 먹는 형태에 따라서 소프트 타코와 하드 타코로 나누어지는데요. 또르띠아에 그대로 사먹으면 소프트 타코, 튀킨 또르띠아에 싸먹게 되면 하드 타코가 됩니다. 하지만 하드 타코는 미국에서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라서 멕시코 현지 사람들은 하드 타코를 진짜 타코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 타코는 레스토랑보다는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길거리에서 부담 없이 가볍게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김밥, 떡볶이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웬만한 타코에는 고수가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요. 고수는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며 타코의 전체적인 풍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의 거부감을 느끼는 한국인들도 멕시코 타코를 먹고 난 뒤 고수의 맛을 들였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타코에서 느껴지는 고수의 풍미는 대단한데요. 저 역시 타코를 자주 먹다 보니 고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타코에는 살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스페인어로 살사는 소스를 의미하고 타코 맛집이라는 것은 곧 살사가 맛있는 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타코를 파는 식당을 타케리아라고 하는데 타케리아마다 저마다의 특색 있는 살사를 갖고 있고 그 맛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단골을 이루고 있죠. 영상을 만들다 보니 그새 타코가 또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이 즐겨가는 타코집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알먹보였습니다.